주요 택배사들이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량 급증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.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다음 달 중순까지 추석 특별 수송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CJ대한통운은 올해 추석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5%가량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회사 측은 특별 수송 기간 중 급증하는 택배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본사에 비상상황실을 설치,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롯데 글로벌 로지스도 물류센터 분류 인력과 콜센터 상담원을 각각 50% 증원합니다.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이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합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